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물리치료학과의 학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리치료학과는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년제를 나왔다고 해서 뭐 월급을 더 주지 않고 3년제랑 똑같다. 뭐 사실입니다. 뭐 예전에는 뭐 2년제였죠. 2년제부터 시작을 했고. 2년제와 4년제가 있었죠. 지금은 3년제와 4년제가 있는데, 학제에 일어나라는 이야기가 예전 정부부터 나오고 있어요. 간호학과는 학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전문대학에서도 간호학과만은 이제 4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년제에서도 당연히 4년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사회적인 위치들을 이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또한 학제를 일어나시게 되는 것이 아니냐, 3년제를 일어나시키는 것이 아니라 4년제로 일어나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물리치료과는 전문대는 그냥 3년제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에서 3년제가 중요하냐, 4년제가 중요하냐,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학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치료사 역량이 뛰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년제와 4년제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뭐 교육 방식은 비슷하죠. 그걸 교육 수업하는 그 커리큘럼을 보면 비슷하죠, 4년제랑. 그래야만 국가고시를 하나로 통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3년제를 졸업해도 국가고시를 칠수 있고, 4년제를 졸업해도 국가고시를 칠수 있는데, 자, 대학의 설립 취지를 보게 되면, 3년제는 사실 기술자 양성이었거든요. 4년제는 뭐였냐? 학문이었거든요, 아카데미. 그래서 전문대 3년제에서는 테크닉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4년제에서는 이론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두 개가 믹싱이 되어 있죠. 미싱이 되어 있다기보다 오히려 4년제가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게 현재의 물리치료학과의 교육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물리치료라고 하는 치료 기술을 물리치료 아니 물리치료라는 것을 테크닉을 가리키는 기술자로 양성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4년제 대학에서는 물리치료사를 학자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좀 쌓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임상에 나오면 실제적으로 치료 테크닉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4년제에서 자꾸 전문대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미국과 호주나 캐나다에서도 실습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죠. 한 학기씩 6개월씩 이렇게 실습을 보내기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뭐 무조건 반대입니다. 실습 시간은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제 때는 뭐 방학 두달 동안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나머지는 이론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임상 1, 2, 3년 정도 차이 정도에서는 전문대랑 4년제가 크게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그 이후로 가게 되면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지식의 양에 따라서 치료사의 역량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에서 보면 전문대보다는 4년제가 낫고, 4년제보다는 석사가 낫고, 석사보다는 박사가 낫더라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물론 뭐꼭 그렇지는 않겠죠. 또 한편으로는 전문대에 나와서 석사와 박사 수준을 거쳐서 가기에는 한계가 있거든, 사실은. 그죠? 그 지방대학 출신들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 인정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자와 지방의 전문대 졸업자가 둘이가 만났을 때 서로 간에 느끼는 위화감들이나 우월의식, 열등의식은 그뭐 바깥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스스로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갈수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어딘지를 정해 본다면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학위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는지가 대충 정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쌤들한테, 전문대 쌤들은 4년제에 가서 학점 연장 돼가지고 학사학위 받고, 4년제 출신들은 대학원을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대 출신 쌤들은 학위를 받은 다음에 석사를 가고, 또 석사를 마친 사람도 박사도 가고, 그것이
석사를 가고 박사를 가고 했을 때 머리가 똑똑해지고 치료 역량이 뛰어난다라고 해가지고 뛰어났을 때 펭귄 의원을 떠날 수도 있죠. 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의 미래를 봤을 때는 학위를 올리는 게 좋고, 그리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특히 결혼을 하기 전에 학위를 마무리 지어줄 수만 학위를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 아기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 양육비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되게 되고, 또 아이 양육과 관련된 부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학위를 따는 시간을 할애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나마 좀 자유로운 결혼 전에 한시라도 바삐 학위를 받고 또 석사를 가고 박사까지 갈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지식 수준을 올리는 물질사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 2, 3년 차에 뭐 월급 크기가 차이가 없다고 해서 뭐 4인제를 가나 전문대를 가나 뭐큰 차이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에 보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보게 되면은 학위를 갖고 있는 것이 더 높은 곳으로 갈수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 전국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거기서 지식이 흐르게 되고요. 또한 국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물리치료사들도 만나게 되면서 물리치료사의 큰 흐름,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 패러다임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대학원 가면 논문과 싸우기 때문에 수많은 양의 논문을 읽으면서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뭐 월급 받아가면서 그게 좀 직책 올라가는데 만족하는 삶을 살아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더 나아가겠다고 하는 목표를 삼는다면 학위를 올려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인생은 뭐 각자가 판단해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